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투자의 밑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장중에 뭐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강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 후반기부터 좀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안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네. 재고에 대한 소진율이 좀 먼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고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이제 쌓여있던 물량들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에 대한 적자폭으로 좀 이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틀 만에 신저가를 또 이제 갱신을 하였는데요. 네. 이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이제 신용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서 하이닉스 역시나 장 초반에 조금은 반대매매 물량에 따른 이러한 것들이 좀 하락폭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나 또 반도체 업황의 이제 부진에 따른 대규모 적자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N 가이드의 기준에 좀 따르면요. 4분기 이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마이너스 7,600억 원 정도로 좀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내년도 이제 1분기나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조 원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투심에 좀 많은 영향들을 좀 가져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2주새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이제 내놓는 증권사 6곳 모두가 1조 원대의 영업에 대한 이제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게 되면서 네. 목표 주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수요 약세랑 그다음에 재고 조정에 따른 메모리 가격에 대한 하락세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좀 우려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증가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낮아진 메모리 가격의 이제 하락세는 올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면서 당분간 적자가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좋지 않은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 주 후반 정도가 되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볼 필요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에 또 1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모습이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여전히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73,1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좀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와서 75,000원대로 회복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저희가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역시나 뭐 반도체에 대한 섹터, 뭐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을 좀 보셔야지 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불안하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이제 3고를 영향으로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은 극심한 반도체 좀 한파를 겪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좀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앞세워 좀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이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50% 정도로 좀 축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수익 제품 중심의 감산 등에 대한 위기를 돌파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좀 긍정적이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업종은요. 23년도 이제 중하반기에 이제 다운 사이클이 좀 끝나고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대표 업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중장기적으로 좀 경쟁력이 조금은 이제 기술적인 초격차를 좀 진행을 단행하면서 경쟁력이 조금은 공고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돼서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을 좀 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섹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반기나 하반기 정도로 갔을 때 뭔가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같이 체크를 해 볼까요?
네네. 반도체 섹터? 네. 일단은 관련주로서 일단은 심텍 정도를 한번 먼저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심텍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섹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익적인 부분을 좀 많이 좀 내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PCB 쪽으로 해서 이제 주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주문을 받고 진행을 네. 하는 그런 업체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자체는 가이던스, 컨센서스라던가 이런 가이던스를 조금은 뭐 상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에 좀 맞춰주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한 8,700억 정도 가량 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1,166억 정도 그렇게 3분기에 좀 실적이 좀 나왔고요. 4분기는 그거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DDR5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시점인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은 그래도 훨씬 더 영업이익에 대한 사상 최고치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심텍은 좀 보셔야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3년 DDR5 전환 시 이제 사상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아비코 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비코 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DDR5 쪽으로 좀 같이 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는 DDR5에 대한 메모리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예, 상정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DDR5향 이제 부품 공급이 조금은 이제 임박해지는 이제 인텔이 5월 정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내놓을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CPU에 대한 신규 수요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비코 전자가 이러한 수혜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해서 좀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면서 실적치 역시나 가이던스를 상위를 윗돌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도 역시나 만 원대에 좀 머물게 되면서 주가 자체도 시총에 대비했을 때 조금은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좋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마저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치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요, 원익 그룹 이제 계열로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웨이퍼 생산 시 소요되는 이제 석영 유리 제품과 이제 반도체 LCD 생산 시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쿼츠 시장 점유율 이제 1위 업체이다 보니까 현재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좀 불황을 하고 있고 업황이 좀 좋지 못함에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10% 인상, 가격 인상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좀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두 번씩이나 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원익 QNC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견인을 했고요. 23년도에 이제 판가는 올해 대비 상승이 조금 예상되고 최대 가동률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종목 세 가지 심텍, 아비코전자, 원익 QNC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주가 자체는 여전히 좀 하향 추세인 것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들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네. 아비코전자를 좀 최선호 선택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아비코전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IT 업황이라던가 부진한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네, 차별화된 실적으로 조금은 주가를 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 파워 인덕터의 높은 수익성이 조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DDR5 내에서의 효과는 이쪽보다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기대에 대한 것들을 좀 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서 이제 5월에 이제 DDR5에 대한 CPU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파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비코 전자 역시나 이런 쪽으로의 수요가 좀 가시화되고 진행이 좀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매수 가격 자체에 대한 단가는 이제 만 150원으로 좀 설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밑바닥을 찍고 조금은 올라오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1,200원으로 약 한 10% 정도 이렇게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300원으로 좀 짧게 좀 단기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있는 그 저점에 대한 그 하단 자리를 좀 설정을 해서 손절가는 9,3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아비코전자를 최선 호주로 뽑아주셨는데 어쨌든 실적이 탄탄하게 좀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실적, 요즘 시장에서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비코전자 말씀해 주신 좋은 종목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반도체 관련 오늘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예상들이 어쨌든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지금 사는 것보다 어쨌든 뭔가 시장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뭔가 사인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하반기나 되어야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증가가 되고 이제 전망이 좀 이제 바뀔 거다라는 관점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주가에 대한 관점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들은 이미 6개월치에 대한 전망치를 가져다 끌어다 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3, 4월 정도쯤 되는 시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은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은 3,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6월에서 이제 하반기가 좀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을 좀 선반영을 해서 3, 4월 정도 구간이 되는 시점부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반대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의 요인들이 선반영된다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주가상으로 봤을 땐 지금이 제일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봄쯤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고 주식대가 한규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